안녕하세요. 미디어 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정신분석의 아버지 프로이드의 10가지 꿈에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프로이드 이전의 꿈과 프로이드 이후의 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 이전의 꿈은 신화, 전설, 신비한 예언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였다면 프로이드의 노력에 힘입어 비로소 체계적인 설명과 이론적 고찰의 대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은 실제로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주장했으며 프로이드 스스로가 한 꿈 분석에서는 아버지라는 표상이 유난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했고 아버지를 미워했으며 그리고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꿈을 통해 알게 됩니다. 프로이드와 융을 비롯한 많은 심리학자들은 꿈을 무의식의 정신활동으로 보았습니다. 프로이드는 꿈이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를 의식이 무의식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꿈의 내용은 소원 성취와 관계 있으며 꿈은 무의식의 생각과 동기부여와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드 이론은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쿼츠지에 따르면 과학이 등장하고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프로이드 이론이 매우 정확했다는 사실이 하나둘 입증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꿈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정신분석학에서는 꿈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욕구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도록 꿈에서 대리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치료에서 꿈을 분석하는 것은 잘 모르는 나를 이해하는 중요한 소재로 활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깨어있는 상태보다 꿈에서의 내가 현실을 더 잘 반영하기도 합니다. 나의 심리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며 정신분석학에서 보면 개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이드의 꿈 분석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준비가 덜 된 시험을 치르는 꿈은 학교 시험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대체로 꿈을 꾸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라면 오디션 날짜를 까먹은 일에 관한 꿈을 꿀 수 있는데 이 유형의 꿈은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감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시험은 누군가에게 판단이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대중 앞에서 발가벗기거나 부적절한 옷을 입고 있다. 꿈속에서의 옷은 감추고 싶은 부분을 가리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이 유형의 꿈은 수치심이나 취약한 자신의 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쫓기거나 공격당하는 꿈은 어린이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꿈은 사회적 두려움보다는 육체적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한데 아이들은 작은 몸집 때문에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나약하다고 느낍니다. 만약 성인들이 이런 유형의 꿈을 꾼다면 그것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추락하는 꿈은 현재 상황에 압도되고 있거나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의 표현입니다. 또한 꿈속에서는 추락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 중요한데 그 일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어떤 부분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꿈에서 길을 잃는 것은 종종 인생에서 길을 잃는 느낌의 표현이거나 무엇인가를 얻고 경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꿈에서 치아가 빠진다. 치아는 먹는 것, 즉 건강과 말하는 것, 대인관계를 상징합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자신을 보아주지 않는다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치아를 드러내는 것은 호전적인 행동이므로 공격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관련된 꿈은 개인적 문제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느낌의 표현일 수 있는데 그 문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꿈이 그런 식으로 꺼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꿈은 꿈속에서의 내 감정이 중요한데 긍정적이라면 최근에 중요한 일을 완수한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달아나거나 노연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죽거나 상처를 입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일상에서 더는 번창하지 못하거나 시들어가고 있는 무언가를 표현합니다. 개인적 관계나 개인적 속성 같은 것이 시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뿐
반드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꿈은 스트레스와 공포의 감정으로 일상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비롯된다고 프로이드는 해석합니다. 그러나 꿈 분석은 사는 지역이나 언어마다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꾸고 난 후 꿈에서 보았던 상황이나 상징들이 평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파악하면 현재의 내 감정과 상태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을 말하다 미디어 존입니다. 잘 자요.